입장 없어? 어느 거요? 아. 앉았어? 한 입장 안 줬느냐고. 아까 왜요? 파. 아까 안 줬어. 아까 안 줬어. 여기 있어요, 입장. 무섭지 뭐. 만두 주문한 거 해줬지 뭐. 날 만들어 가져갔잖아, 저거 한 서절. 네, 장사를 언제서부터 하셨어요? 장사요? 예. 33살부터 했어요. 33이요? 예. 아, 예. 그럼 몇 년 하신 거예요, 지금? 지금 80이니까 계산해보면 알지. 한 50은 안 되면. 그렇죠. 47년을 했나? 47년 하셨네. 어, 근데 되게 건강. 좋았어. 아, 예. 할머님도 오래되셨어요? 저는요? 저는 이제 나온 지도 필요한데. 예. 아유, 우리에서 일한 지 오래되셨어요. 한 2년 됐어요. 예. 하는 거예요. 예. 지금도 텔레비 보고들 저기 찾아온다고요. 한 20개 나왔지? 엄마가 먼저 나오시고 전화 걸어서 나오는 중. 20개 나왔지? 이렇게 나갔는데. 네? 우사 좀 사요. 우사 오세요. 한 8시 반에 나오는데 내가 삼촌 고깃값 내야 될 것 같아서 그러거든. 근데 이제 엄마가 먼저 나오셔가지고 이제 뭐 이것저것 하니까 정신이. 그러니까. 오늘은 왜 그렇게 늦게 나왔대? 정신이 헷갈리나 헷갈렸어.
아니 그러니까 왜 오늘은 늦게 나왔대? 내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일찍 좀 내보내야지 되는데 내가 먼저 출근을 했더니 그래서 그런가 보다. 어떤 부모님이 승리자면 저거 볼 새가 없어. 몇 킬로라고? 지금, 아, 지금 안 돼요. 그거 헹구지 말아야 돼. 아, 안 헹구고 엄마가 새벽에 물을 빼니, 물만 빼는 거야. 고금이다 쫙 건져놔야 돼. 집에서 시키는 거야. 그래도 절대 물에 시키면 맛없어. 작년에도 안 씻고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서 숯불에다 싹 받쳐놓으셨더라고요. 받쳐놓으면 돼요. 네, 5천 원이에요. 얼마나 깨끗하게 씻는데. 여기 김치 남겨요? 예. 얼마래요? 5천 원이요? 제가 깨... 진짜 관심을 놓으면 만두 좀 잡숴보세요. 응. 응? 만두 잡숴보시라고. 응. 여기 들어간 거 다 김치만두죠? 한국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. 어디 가셨어? 이렇게 놔둬야지 되겠네? 그럼 놔둬야지 되겠다, 식으라고. 아, 이거 고기만두도 있네? 오. 예.
여기 위에다 올려놓으면 이따가. 그죠?